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네, 방 선생님! 여기 누구야? 최동현!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렇게 계속 묻지만 말고. 선생님, 꽃은요 참 아름답습니다. 저래 저래? 드디어 갈 때까지. 선생님, 저 창밖을 좀 내다보세요. 온통 꽃밭입니다. 개나리, 민들레, 알미꽃. 개나리 지금 안 피어. 아, 동현이가요? 아무래도 좀 이상하길래 제가 교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스님, 동현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양호실을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아, 그래? 동현이가 어디가 아픈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 야, 저게 공무원이라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동현아, 좀 어떠니? 선생님께 내가 와서 말씀드렸어. 너 아프지? 아! 동현아, 너 왜 그래?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영준이도 알았구나. 보영이한테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나가! 나가란 말이야! 저래? 큰일 났어. 동현이 집에 전화부터 걸어야 되겠지? 아니, 그보다 먼저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지? 아, 동현이가 설마... 아,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아직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기로 하자. 알았어. 가자. 야, 김영준! 소라! 너 나하고 얘기 좀 해. 아, 나중에. 가자, 주희야. 왜 이렇게 졸립니? 점심만 먹고 나면 저절로 눈이 감긴다니까. 아참 그렇지. 동현이 문벤 삼아 양호실 가서 낮잠이나 실컷 자고 올까? 이야, 너하고 나오는 어쩜 그렇게 뜻이 잘 통하냐? 착하면 착이다. 어? 아무렴. 착하면 착이다. 야! 야, 종현아! 항우 형님 오셨다! 응? 야, 지하리 형님도 오셨으니까 넌 이제 저리 비켜라, 어? 이거 아, 형님 대신 아주 실컷 아파줄게, 어? 아마 저리 비켜! 아, 비켜봐! 야! 어, 얘 왜 이래? 어? 야, 일어나! 야, 너 왜 그래? 동현아, 너 왜 이래? 야,
동현이 약물 중독에서 오는 일종의 환각상태였나 봐요. 약물 중독? 아니, 동현이 같은 모범학생도 그 본든지 뭔지 그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 자꾸 졸음이 오니까 잠 안 오는 약을 사 먹었나 봐요. 저런. 아니, 잠 안 오는 약도 그렇게 이상해지나? 아이고, 카페인 성분이 그런 거래잖아. 아무튼 잠 안 오는 약을 사 먹었더니 정말로 잠이 안 오더라지 뭐예요? 바보같이. 잠만 안 오면 뭐하니? 머릿속으로 공부가 제대로 들어가야지. 동현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그 약을 먹고 며칠 동안은 잠이 안 와가지고요. 이번엔 그 반대되는 잠 오는 약인지 신경 안정제를 사 먹었다가 혼이 난 거래요. 아이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러길래 그 저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약 사 먹는 거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야. 네. 무슨 애가 그렇게 미련하니? 동현이 미련하지 않아. 미련하지 않은 애가 그런 이상한 약을 함부로 사 먹어? 자꾸 졸음은 오고 공부는 해야겠고 그럴 땐 나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잠을 쫓고 싶더라고. 어머, 얘 지금 목이 큰일 날 소리 하네. 어른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동현이가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너희들이 생각이 짧아서 그래. 너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전이고 스스로의 싸움이어야 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서 쉽고 얕고 뭐 이상한 편법을 쓰고 그러니까 벌써 그 싸움에 진 거고 이런 부작용까지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니? 그래. 예로부터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랬다고 그 옳지 못한 방법을 쓰다 보면은 그 스스로 화를 부르는 그 뭐냐죠? 죄께 죄가 넘어간다고나 할까? 아이고, 하여튼 아무튼 그만하길 다행이다. 선생님, 이거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뭔데요? 이거 동현이가 쓴 거로군요. 네. 이번 시험도 또 망쳤다. 친구들이 들으면 나더러 욕심쟁이라고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는 성적표는 이런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일까? 나의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나는 너무 잡념이 많은 것 같다. 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어도 내 머릿속엔 왜 그렇게도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지 옆에서 보기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만도 않다.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서 쓸데없는 생각들을 깨끗이 밀어낼 수 있을까? 쓸데없는 생각이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이쁜 여자일 수도 있고 우리 반 여학생들일 수도 있다. 난 아직 특별히 둘이서만 친한 여학생이 없다. 재우는 보용이와 치열이는 행자한테 정신없이 열심인 것 같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시치밀 때지만 영준이와 주희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교감이 있는 것 같다. 거기에 한 소리가 전학을 와서 끼어들며 세세관계는 무척 난해하면서 재미있는 것 같다. 걔들을 보고 있으면 서로 자존심을 세우느라 튕기는 모습들이 우습고 또 유치하기도 하지만 난 사실 마음속으로 나도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부럽기도 하다. 아니, 마음 한편에선 공부를 위해선 여자친구는 절대로 사귀어선 안 된다고 스스로 타이르기도 한다. 작심삼초. 공부할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게 나의 학습을 저해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원래는 작심삼일이 맞는 말이겠지만 요즘은 하도 스피드 시대라서 그런지 친구들은 모두 작심삼초에서 그것도 길다고 작심일초로 줄여버렸다.
그만큼 애초 마음먹은 대로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뜻일까? 세 번째는 나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감이 너무 크시다는 거다. 동현아! 주동현! 예, 열심히 해라. 넌 내 아들이야. 뭘 못하게, 응? 아니, 여보. 당신 여기 계셨어요? 아, 동현이 공부하는데 방해하면 어쩌려고요? 아, 이럴수. 아무리면 내 아들이 낙방할 것 같아? 그치? 낙방이라뇨? 아, 애 되는 데서 기죽으라고 하고 그런 험한 말씀 하지 마세요. 동현아, 이거 녹 좀 마시고 해, 응? 아, 저 배불러요. 아유, 그래도 마셔야 돼. 자, 빨리. 얼른 마셔. 예, 마셔. 자식. 아이고. 너네 애비에 비하면 상팔자 인소가. 이 아버지는 맨 주먹으로 이만큼 밀었다. 그래서 넌 달라. 내가 뒤에서 확실히 밀어줄 테니까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훌훌 날아보란 말이다. 그럼요. 우리 동현이 인류대학에 꼭 가고 말 거예요. 아니 뭐 인류대학이 문제인가? 아니 세계 언어라도 좋으니까 너 공부하고 싶은데 가서 실컷 공부하고 오란 말이다. 아유 동현이. 이 애비 공부 못한 한 점 풀어보게. 응? 아유, 그래 얘 동현이 너 정말 좋겠다. 얘 남들이라고 얘 박사 석사 다 따오는데 네 머리로 뭘 못하겠니? 그럼. 두고 보세요. 이 최씨 가문에 위대한 대학자 한 분 나올 테니까요. 그래, 박사가 되든 말이야 교수가 되든 동현이 너한테 달렸으니까 부지런해 인소가. 애비미 그 실망시키지 말고. 그래. 알았지? 동현이의 노트를 읽으면서 선생님은 이제껏 너희들을 이해했다는 게 고작 겉핥기식이었구나 하는 자책감도 들고 아무튼 너희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뿐이다. 너희들도 각기 나름대로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들 있겠지? 전 동현이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이네요. 예외라니? 동현이처럼 공부밖에 모르는 공부벌레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니 한마디로 저희 모두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 선생님. 그러고 보니 우리가 동현이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 저희 모두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고 그렇게 축 터져서 죄의식까지 느낄 건 없고 동현이는 이번 사건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도현이 부모님들께서도 더 이상은 동현이한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 틀림없이 그러실 거야. 글쎄, 그분들이 과연 그러실까? 아유, 그러실 거야. 그러실 거야. 진짜. 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난 너희들도 동현이처럼 자신의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요? 글쎄요, 전 너무 여러 가지라서 쉽게 떠오르질 않는데요? 전 잠이요, 잠! 어? 잠? 에이, 좌우지간 전 잠하고 먹는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아, 좀 훌쩍이지 말아요! 세상 끝난 것도 아닌데. 아니, 누가 훌쩍거린다고 그래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콧물이 나온 것 뿐인데. 아이 참. 아 담배 좀 밖에 나가서 피우면 안 돼요? 병실에서 담배 피운다고 뭐라고들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 참. 우리 동현이 괜찮을 거예요. 못 모르고 약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 일시적인 현상이 되잖아요. 아, 괜찮죠 않고 그럼. 당신 호들갑에 병원에 입원까지 시키냐 괜한 요란을 떨었잖아. 아니 그럼 애가 아픈데 입원을 안 시켜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학교에서도 괜한 요란을 떠는 게 난 아무튼 불쾌하다고. 네.
저희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아, 네.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걱정이 되긴 별일 아닌 일로 이렇게 교감 선생님께 찾아주셔서 정말로 성스럽습니다. 아유, 별일 아니라니요. 그 요즘 청소년들 간에 이 본드다 뭐다 이 약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예? 아니, 지 아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 아닙니까?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들이 이 어쩌다 보면 못 모르고 그 약물의 희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 우리 아이는 그런 애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니까요. 네. 아, 저, 아, 교감 선생님께서는 우리 동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니까 아, 담임 선생님께서 좀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네. 아, 교감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동현은 우리 반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근데 요즘엔 그 하위권 애들보다 상위권 애들 중에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뭐 또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많았고요. 그러니 이 부모님들께서 이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괘씸 받는다, 괘씸 받. 어떤 친구들이 자지? 생각할수록 내겐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여러 가지인 것 같아. 아유, 너만 그러니? 난 공부만 빼놓고는 전부 다, 나 다. 전부 다? 생각해보라고. 먹는 일, 입는 일, 자는 일. 그러니까 의식주 모두가 따지고 보면 공부에 방해된다고도 할 수 있잖아. 듣고 보니 그거 말 되네. 그렇지만 의식주를 빼놓으면 공부라는 게 존재하니요? 맞아, 맞아, 맞아. 듣고 보니까 네 말도 그게 말이 된다. 아니, 어? 네가 무슨 하기 정승이라고 이것도 저것도 다 옳다는 거니? 냅둬 좀. 먹고 살아야 공부도 있는 거니까 의식주는 빼놓고. 난 사실 TV 때문에 피해가 커. 맞아, 맞아. 여기 동지 또 있다. TV 앞에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니? 넌 잠 때문에 망한다며? 나의 성적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주범이 잠이라면 TV는 공범쯤이라 그럴까? 야, 그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아니 이 시대 모든 청소년들의 공통 분모 아니냐? 아, 누군가가 기발하게 잠 깨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그야말로 노벨상 감일 텐데. 그렇지만 난 잠만은 포기할 수 없어. 내 유일한 치며 특기니까. 어? 그리고 잠자는 것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딨냐? 그래, 포기하지 마. 그래, 먹는 거. 그래, 내 유일한, 아니 유의함 먹는 침이야 자는 특기. 그것만은 포기하지 않고 즐기면서 살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래. 미니야. 미니야. 엄마. 시장 다녀오세요. 그래. 무겁겠다. 제가 들어줄게요. 주세요. 그냥 또 지체 가방을 더 모으고 있는 거. 지체 가방 별로 무겁지도 않단 말이에요. 주세요. 아유, 그새 괜찮대죠. 해가 이러네. 자식도. 공부하느라 힘들지? 응? 가만히 서 공부만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엄마가 힘드시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면 쉬며 해. 응? 그러다 제 성적 뚝 떨어지면 어쩌라고요? 성적이 떨어지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리해서 공부하다가 건강 해치는 것보다 낫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엄마? 그럼. 이제 알았다. 뭘? 제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요. 뭐라고? 친구들은 TV다, 잠이다, 쓸데없는 잡념, 뭐 그런 것들이 공부에 방해된다고 야단들인데 전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지 뭐예요? 그게 뭔데? 엄마요. 뭐야? 엄만 저만 보시면 늘 그러시잖아요. 일찍 쉬거라, 그만 자거라. 저런. 그렇지만 저 엄마 마음 다 알아요. 엄마가 공부에 방해된다고 한 말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고요. 엄마도 제 마음 아시죠? 마침 있었구나. 운동하러 가는 길이야? 견서 염사. 너 내일 저녁에 시간 있지? 무슨 자선을 위한 밤이라나? 이 디너쇼 초대권인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바빠서 못 가신다고 나더러 대신 가래. 어, 이런 거 무척 비싸잖아. 오! 가는 거지? 내일 저녁에 이 쫙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어. 내 시간 맞춰서 데리러. 아니 무시러 올 테니까. 이런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 아 우리야 그냥 대신 가는 건데 뭐. 그래도 더 그렇다. 맘대로 해. 하지만 정원아,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그런 데 가보겠냐? 오빠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원이가 좋죠? 지원이도 오빠를 좋아해요. 아니, 아, 너 여태 들고 앉은 거니? 어? 아니, 저녁 먹었는데 쉬어야지 뭘. 밥 먹을 줄 언젠데 그래요.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주희야! 응? 정말 애들 말이 맞네. 한 5분밖에 안 본 것 같은데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잖아? 아이, 알았으면 벌떡 일어나야지. 아이, 보던 것 좀 마저 보고요. 그래도 되지 않나? 글쎄, 난 모르겠다. 엄마한테 얘기해봐. 여기다 내려놓고 갈게요, 글쎄. 어머, 아, 주희야, 너 정말 안 일어날래? 알았어. 아니 저 녀석이 그냥. 엄마야. 애를 받아줘 버릇하면 점점 더 저런다고요. 아유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소. TV 보는 노력이요? 응? 참. 소라, 너 일찍 왔구나. 웬일이야? 너만 학교 일찍 오라고 했니? 사실은 너만 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래? 나 만나려고 일부러 일찍 왔단 말이지? 얘기해봐. 나 너 얄미워. 뭐라고? 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니? 농담 아니야. 너까지 나를 박대하면 나 이 학교 다니 싫단 말이야. 아이, 내가 언제 널 박대했다는 거야? 느낌이 그래. 소라, 너 고등학교 2학년이야. 내가 아무려면 몇 학년인지도 모를까 봐? 널 보면 중학교 2학년, 아니 국민학교 2학년처럼 아주 어리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유치하다고? 유치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 고등학생답게 의젓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런 면도 있지. 소라. 네 맘 다 알았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말 시키지 마.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그건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야. 너까지 나한테 쌈싸맣게 굴면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너 왜 다른 애들한테는 사귈 생각을 안 하니? 내 맘에 든 애가 없는걸? 뭐라고? 내 맘에 안 드는 애들하고 어떻게 친할 수가 있니? 혜자야, 혜자야, 어? 야야야, 혜자야. 이치현, 너 나 좀 귀찮게 하지 않을 수 없니? 너희들 벌써 왔구나. 혜자야, 내가 널 언제 귀찮게 했다는 거야? 미안해. 내가 너무 말을 함부로 막 해서. 내가 정말 널 귀찮게 했니? 아니, 내가 그렇게 귀찮아? 넌 어떤지 모르지만 난 사실 좀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일부러 신경 좀 안 써줬으면 좋겠어. 다른 애들 대하듯 그냥 그렇게 편하게 대해줘. 아니, 내가 널 다른 애들 대하듯. 야, 그건 정말 불가능하다. 야, 내가 어떻게 널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대. 얘들아, 너희들 할 얘기 있으면 밖에 나와서 해.
우리도 지금 얘기 중이란 말이야. 아, 교관 선생님. 그 입원한 학생 정문안을 다녀오셨습니까? 예, 담임 선생님하고 함께요. 아, 잘 다녀오셨습니다. 아이는 괜찮던가요? 어, 곧 퇴원을 한다니까 아마 내일쯤 다시 학교에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그건 참 다행이군요. 아, 예,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왜요? 또 다른 문제라도 생겼다는 겁니까? 그 학생보다도 오히려 그 학부모님들께서 예? 아, 그 자제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저만이셔야죠. 그 자제에 대한 그 과잉 보호를 하고 있는 눈치더군요. 아니, 너 병원에 더 있고 싶다는 저희가 뭐야? 병원에선 지금 퇴원해도 좋대는데. 저 혼자서 좀 있고 싶어서요. 뭐야? 부탁해요, 엄마. 저 좀 혼자서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집에 가면 네 방도 따로 있겠다. 거기서는 혼자서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집에 가면 다시 숨이 막힐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너 방금 뭐라 그랬니? 집에 가면 숨이 막힌다고? 동현아! 저 혼자 있고 싶다니까요! 제발 저 좀 혼자만 있게 내버려 두세요. 아저 태수하고 정원이하고 어딜 갔다고요? 아, 그럼 거기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이, 둘이서만 갔단 말이야? 아, 어딜 가는데요? 뭐라더라? 아무튼 그냥 근사한 자리래. 뭐 식사값만도 뭐 1인당 얼마짜리라나? 난 또 뭐 셋이서 어울려 다니길래 무척 친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지? 그게 언제만 쏙 빼놓은 걸 보니. 아이, 아저씨도 참, 저만 빼돌리다니요. 사실이 그렇잖아. 아이고, 아유, 왔어? 아유, 안녕하세요. 아, 정원이 오늘 늦는 모양이던데. 예, 저 태수하고 어딜 갔다면서요? 응? 어, 혁진이도 알고 있었구나. 아, 저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잠깐 들렸습니다. 어, 그래요. 살펴가요. 예. 아, 잘 가요. 쨍하고 햇들 날리고라. 아니, 왜 갑자기 노래 부르고 이래요? 홍씨 혹시 그럴 만한 일이라도 저질렀어요? 아이, 저질러 다녀. 지금 뭐 철부지 어린애인가요? 그랬어? 야, 저 치열이 아니야. 가보자. 치열아! 야, 여기서 뭐하냐? 아유, 한심한 녀석. 너 또 행자 때문에 그러는구나. 니들 날 좀 도와주라. 어떻게 하면 내가 행자 마음에 쏙 들 수 있을까? 어? 너 내가 그렇게 웃음냐? 그래, 실컷 비웃어라. 그래도 난 행자가 좋아. 비웃는 게 아니라 너 같은 지극정성이라면 돌부처라도 돌아앉겠다, 야. 돌부처? 돌로 만들었어도 마음이 돌아섰을 거라고. 그러고 보면 그 행잔지 그 애가 여간 지독스러운 애가 아닌 모양이다. 어? 맞아. 어, 돌부처보다도 마음이 냉랭한 그야말로 목석 같은 아이인가 봐. 너희들. 맞아, 맞아. 내 앞에서 행자 욕하지 마. 나의 생각해 주는 건 고맙지만 행자 좋은 아이란 말이야, 인마. 너 행자가 그렇게 좋으냐? 어디가? 별로 이쁘지도 않던데? 이쁘지 않긴 임마! 눈도
이쁘지? 그리고 그 마음씨, 야 너희들은 뭐 그래 이쁘다 이뻐. 널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냐? 좋아하나? 아유 이거 팔자야 팔자 이거. 야,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정신 차려라 이치 아유. 아, 아.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동현이 문병이랑 같이 가자. 응? 따라와 임마. 도균아, 또 재수구나? 아, 지난번에 왔다가 눈 앞에서 쫓겨났지 뭐니? 너 잔다고. 어때? 괜찮지? 이렇게 찾아줘서 고맙다. 어휴, 무슨 소리야. 우리 맹랑파가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이 계절로 나눠서 오기로 했어. 남자들이 이따가 따로 올 거야. 야, 너 그러고 있으니까 조금, 아니 상당히 멋있다. 안 그러니 얘들아? 맞아. 동현이 네가 이렇게 매력있게 생긴 줄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그래? 난 전부터 우리 맹랑판 남자 중에서 동현이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야 속보인다 속보여. 미애 네가 이렇게 아부근성이 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얘들아 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다. 동현이 위로해주려고 하는 말 아니란 말이야. 그래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미애 속다른 말 안 할 거야. 그렇다면 동현이 네가 정말 멋있다는 얘긴데 어디 한번 자세히 볼까? 봐봐봐. 정말 멋있냐? 아닌데. 예뻐. 지금 아이 정원아. 아이 왜 그래? 집 앞까지 태워다 주겠다는데. 됐어. 그냥 지금 걷고 싶어서. 그래? 아, 오늘 고마웠어. 덕분에 좋은 구경도 많이 하고. 아, 뭘. 그래, 그럼 나 먼저 간다. 그래, 잘 가. 안녕. 안녕. 정원아, 언제 왔어? 이야. 나 오늘 어디 갔었게? 태수랑 근사한 데 갔었다며? 잘 놀다 왔어? 응. 야, 그렇게 차려입으니까. 왜? 나 같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 고마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형을 만나러 왔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았어. 난 형한테 바로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거야. 나 같지 않다는. 아, 저 그 말이 걸리면 내가 취소할게. 정원이 네가 어디 가겠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형 모습 참 보기 좋아. 얘가 왜 이러나? 저 저녁 전이면 우리 뷔페 갈까? 뷔페? 그래. 소문 못 들었어? 야, 나처럼 가난한 대학생들이 잘 간다는 이 순대 뷔페가 새로 생겼대잖아. 순대 뷔페? 좋지? 참, 너 저녁 안 먹었어? 순대라면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 나 오프트 좀 갈아입고 올 테니까. 이제부터 달라지고 싶다고? 난 이제 어제까지의 최동현이 아니야. 그래 이제 어떻게 달라질 건데? 아유 그거야 뻔한 일 아니겠어? 우리 반에서 공부벌레 한 마리가 미안 사라지는 거겠지 뭐. 공부벌레가 아닌. 야 그거 듣던 좀 반가운 소리다. 야. 네가 이렇게 반가워할 게 뭐 있어? 에휴 맞아. 동현이가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치열이 네 내신 등급이야. 올려주겠냐? 야, 나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냐? 어? 응. 아유, 이걸 그냥. 야, 나는 어? 한 마리 공부벌레에서 인간으로 승격되는 동현이를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아니? 아이고. 야, 고맙다, 치열아. 그래도 날 이해해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아, 알아주니 고맙다. 한 마리 공부벌레에서 인간으로 되돌아가겠다. 인간다운 게 도대체 뭔데? 어, 앞으로 동현이가 그렇게 되겠다니까 우린 그냥 지켜만 보면 되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나를 어렵게 만들지 마라. 난 그냥 나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단 말이야.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나한테 아무런 관심 갖지 말고 나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야. 정재호, 너 웃는 이유가 뭐야? 내가 우습기라도 하단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난 네가 나처럼 제2의 정재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맹생이. 아, 예. 그때 요즘 그 학생은 좀 어떻습니까? 아, 그 학생이라뇨? 아, 최동현님 말씀이시군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예, 학교엔 잘 나옵니까? 네. 아, 근데 그게 저... 아니, 왜요? 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이가 갑자기 너무 달라졌어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방황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방황이요?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네. 그러려면 기타를 먼저 하나 사야 하거든요. 동현아! 전기 기타가 아니라 그냥 기타니까요. 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아니, 아 지금 값이 문제니? 어?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나 모르겠으니까 네가 아빠한테 직접 말씀드려. 아버지 아직 안 들어오셨잖아요. 아니 동현아, 왜 이러는 거야 너? 이번엔 누가 한번 읽어볼까? 가만, 거기 빈자리 누구야? 어떻게 된 거야, 동현아?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수업 중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동현아! 최동현아! 아니. 아, 이 자식 어디 간 거예요? 걔 지금 집에 없어요. 나가세요. 아, 이거 놔. 아, 이거 놔. 여보. 아, 가만히 있어. 아, 이 자식 어디 간 거예요? 아, 어디 갔냐 묻고 있질 않소. 기타 배운다고 학원에 갔나 봐요. 뭐예요? 기타? 여보, 저기 당분간만 걔 하고 싶다면 놔둬봅시다. 응? 그러다 보면 차츰 저도 아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이 어느 때라고 뭘 기타를 배운다고? 아 그러면 어쩌겠어요? 아이 저 지금 만드는 게 누군데? 아니 저들을 방치를 하겠다고? 아니 그게 제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현이한테 뭘 잘못했다고? 엄마란 사람이 집에서 뭘 하는 거요? 아이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니 동현이가 지금 단속을 하지 않아서 저렇게 됐어요? 예? 걔대로 공부해라 공부해라 과중한 부담을 준 게 누군데? 아 그러면 애비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공부해라 소리도 못해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냥 허건 어 동현이 지금 왔니? 두 분 다투시지 좀 마세요. 아니 저도 없는데 왜들 제 방에 들어와서 싸우세요? 동현아 야 너 어디 갔다 오는 거냐? 기타 배우러 학원에요. 어 저 이제 솜씨 많이 늘었다고요. 한번 들어들 보실래요?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도 시를 감싸고 남은 노래 안에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아, 예. 동현이하고 대화는 좀 나눠보셨습니까? 네. 안 그래도 그 녀석 때문에 제가 좀 고민 중입니다. 성적도 많이 떨어졌겠네요? 예, 말도 마십시오. 집에 부모님께서는 아주 난리가 나 싶고요. 아, 참. 제가 동현이하고 얘기를 좀 나눠봐도 괜찮겠습니까? 아, 괜찮다 마다요. 아, 저 그 녀석과 얘기하다 보면 이 답답해서 이 우라가 치며고요. 아, 또 그 녀석은 화가 나서 그냥 나가버리고. 사실 그동안 뭐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어때? 내 기타 솜씨 많이 늘었지? 한번 더 들어볼래? 너 기타 잘 치는 줄 우리도 알아. 동현아, 기타 보다도 우리랑 얘기 좀 하자니까. 얘기해봐. 그 기타 좀 내려놓을 수 없니? 그런데 너희들 왜 날 모두 보는 거야, 기분 나쁘게? 나 갈래.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랑 얘기 좀 하자니까. 얘기해봐. 동현아, 모두들 나를 걱정하고 있어. 필요 없어.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걱정해달랬어? 최동현, 너 벼슬했니? 벼슬? 누가 그렇대? 보영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떡해. 동현아, 우린 단지...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나가! 다 나가란 말이야! 아니, 내가 나가겠어. 다들 모였구나. 왜들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저희들끼리 그냥. 미안하지만 너희들 잠깐만 나가줄래? 나 동현이랑 둘이서만 비밀 얘기가 좀 있거든. 응? 네. 그래. 자, 앉아 동현아. 아 참, 그동안 기타 치는 솜씨가 많이 늘었다면서? 좋겠다. 다음엔 또 뭘 배울 건데? 아직 전기 기타나 드럼도 배울까요? 우와, 그거 참 멋있겠다. 그래,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하니까 좋아? 네. 그렇게 사는 게 즐겁니? 네.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은 얼굴이다. 힘들지? 네? 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선생님도 다 알아.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선생님 생각엔 이제 그만 끝내는 게 좋겠다. 네? 뭘요? 네 방황 말이다. 선생님, 그건 아닙니다.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요즘 넌 너답지 않은데?
그건 누구보다도 네 자신이 더 잘할 거야. 지금 넌 부모님께나 혹은 학교, 사회에 대한 반발로 다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만약 그렇다면 넌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동현아, 자, 이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게 너다운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게 진실된 건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